아, 내일 패치될 것은 무엇인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글로리온 사전 예약이 나오는데요. 기존에 테네브리스 작년에 하셨던 분은 이렇게 세 개를 받아가시는 거고, 이번에 사전 예약을 하면은 만의 휴행을 줍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 글로리온 일반 임무. 간단하게 이제 코인을 모으는 퀘스트 같은 거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테라버닝 극한 돌파가 나옵니다. 테라버닝 같은 경우는 6월 20일에서 8월 28일까지. 그리고 한계 돌파는 7월 17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7월 17일까지 220을 찍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200레벨까지 1 플러스 2 이렇게 레벨업을 하는 겁니다. 220레벨까지 달성할 때 부터 220까지 유니크 엠블렘 상자, 극한 성장 비하, 3만 매포, 6억 매소를 주는데, 가능한, 예를 들자면은 엔젤릭 버스터, 카이저 요런 거를 하게 되면 교환 불가가 되니까는 요런 걸좀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 다음은 이제 미션을 완료하면 선착순으로 넥슨 플레이가 지급이 됩니다. 선착순으로 되기 때문에 속도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고, 본분 프로젝트는 무엇이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유저들을 위한 편리한 패치 같은 거죠. 에디셔널 큐브를 검색할 때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먼저 검색합니다. 이게 간단하게 뭐냐면, 에디셔널 큐브를 지금 경매장에 검색을 하면은 수상한 에디셔널 큐브가 먼저 나오는데, 이런 거를 좀더 빨리 할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매수 금액이 잘 표시되게 나타난다. 캐시 보관함 같은 경우도 이제 장비 이렇게 비교를 해가지고 한 글자 검색을 해가지고 편리하게 해주는 것이고, 일부 캐시 품목은 이런 식으로 키보드에 올려놓고 깔수 있다. 그리고 기본 슬롯을 4에서 8로. 그렇구요. 그 다음에 이제 마네킹 성형룸도 추가가 될 예정이고, 그리고 PC방 이벤트가 강해져가지고, 이제 주말에는 일일 캐스터 보상도 두 배가 되고, 7월, 8월 합쳐가지고 100시간이 누적 달성되면은 15성 레전더리 아케인 무기를 30퍼적 된 거를 준다. 그냥 대강 느낌적인 느낌으로 17성 앱솔 레전더리 느낌이니까 그래도 한 3, 40억의 값어치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조금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PC방 훈장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마일리지 샵에 품목이 추가되는데, 하이퍼 각성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5개씩이라고 들었는데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름 한정으로다가 트렌디 성형과 헤어가 나올 예정입니다. 다음, 주말 선착시. 주말 접속 시 선착순으로 넥슨 포인트가 지급된다. 이렇게 내일 패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니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거에 대한 자세한 영상은 아래 주소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